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도 저의 굉장히 오랜 시간 쌓여온 노하우가 들어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좋은 재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재료를 판매하는 생두회사도 이 영상에 다 넣어뒀습니다. 보시고 나면 적어도 좋은 재료를 찾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레벨업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커피는 좋은 재료를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만약 수박을 산다, 오렌지를 산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먹어보면 됩니다. 이 과일이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 인간이 가진 본능으로 맛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커피는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생두를 보고 맛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두를 볶아서 하루가 지나서 테이스팅을 해야 되고, 테이스팅을 할 수가 있어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이 커피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고소하고 산미 없는 커피? 근데 또 이런 것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기준점 자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커피는 좋은 재료를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하우가 들어가는 어려운 일이 됩니다. 좋은 재료를 찾는다는 것, 당연히 로스터나 카페 사장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 정말 많은 커피인들에게도 좋은 재료를 찾게 되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에 더 많은 다양한 커피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며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두 회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전에 생두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생두를 구별할 수 있을 만한 노하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눈과 홍각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생두를 처음 받았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하거나 냄새를 맡았을 때 쩐내 같은 게 난다면 이 커피는 볶아서 맛봤을 때 야채 같은 뉘앙스가 나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야채 같은 플레이브 노트가 상당히 위험한 노트이기도 한데요.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 생각보다 저도 많이 겪었던 일입니다. 대체적으로 생두가 보관이나 운송 중에 습기를 먹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농부들이 정상적으로 커피를 재배해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커피의 퀄리티가 많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두는 운송에만 두 달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퀘이커나 디펙트들도 눈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편입니다. 산지에 가보면 요즘은 워낙 기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디펙트들은 기계들이 걸러내는 편입니다. 꽤나 저가형 커피에도 디펙트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퀘이커는 기계들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퀘이커는 커피를 뽑고 나서 유난히 밝은 색상을 띠는 생두들인데요. 이런 생두들이 나오는 이유는 비교적 미숙하거나 덜 익은 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리들이 커피에 들어가게 되면 커피 맛이 밋밋해지거나 종이 같거나 약간 탁한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퀘이커가 현저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면 반품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모양을 보고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다소 비싼 커피들에 적용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게이샤나 라울이나 버본, SL28, 티피카 이런 품종들의 모양을 조금 어렴풋이 알게 되면은 생두를 보고도 이게 한 가지 품종만 들어있네 아니면 여러 가지 품종이 섞여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교적 굉장히 비싼 커피들은 정말 똑같은 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스크린 사이즈가 굉장히 큰 품종들은 대체적으로 퀄리티가 비슷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피커들, 체리를 수확하는 사람들에게도 노하우가 필요한데 큰 체리를 따는 것은 상당히 쉬운 편이지만 게이샤나 티피카 이런 특정한 품종들을 따로 수확하는 것은 일반적인 피커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빈들이 수확이 되면 로스팅에도 도움이 되고 추출에도 더 균질한 추출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향으로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생두의 초점 자체가 향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커피들이 있습니다. 내추럴 빈이라거나 무산소 발효, 향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커피들은 생두에서 그런 특별한 향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로스팅을 해도 그런 향들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스팅을 못해서 폭발적인 과일 향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어지간히 로스팅을 못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두에서 그런 향들이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생두를 보는 방법을 배우셨으니 이제 한국에 있는 근본 생두 브랜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브랜드는 대기업이지만 커피 리브레가 있습니다. 생두 얘기하면서 커피 리브레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사실 단순히 생두 회사라고만은 보기 어려운 브랜드이긴 합니다. 한국의 스페셜티 커피를 상징하는 어떤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원두를 판매하고 카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저희가 생두를 구매했을 때 그 회사와 겹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리브레는 정말 다양하고
좋은 농장들의 고품질 커피들을 가져오는 편입니다. 커피 리플의 재미있는 점은 매년 동일하게 들어온 농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아시아에서 인도라는 나라의 좋은 퀄리티 커피를 개입을 해서 만들어 왔다는 점. 지금같이 콜롬비아 커피 가격이 급상승할 때는 인도 커피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리블의 생두를 구매할 때 주의할 점 중에서 하나는 몇몇 로스터들은 맛을 보지 않고도 구매를 해버리기 때문에 고민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생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커피 퀄리티를 체크하면서 이 농장의 이런 품종 가공이면은 좋을 것이다 라는 데이터를 좀 축적해 나가시는 것도 좋은 노하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맛을 보지 않고 지르셔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커피 리블의 생두를 살 때 한 가지 팁만 드리겠습니다. 5만원 이상의 게이샤는 웬만하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두회사는 코빈즈 커피인데요.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 에티오피아 생두회사의 원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가격에 정말 좋은 퀄리티의 에티오피아 커피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편이고요. 웬만한 라인업들은 기본 이상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나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은 업체입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두회사는 모모스 커피입니다. 전지현 챔프께서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유명한 희귀한 품종의 커피들이 농장들이 모모스에는 좋은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패했지만 모모스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90플러스, 핑카 데보라 또는 얀바미네, 동카이토 같은 농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아도 유명한 회사에 팔고 싶을 것 같아요. 모모스 같은 경우에는 농장들과의 지속 가능한 관계라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때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도 그 농장의 수확물들을 다 구매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편인데 퀄리티가 좋아도 똑같은 가격에, 퀄리티가 나빠도 똑같은 가격에 구매해 오는 것이죠. 사실 컵의 퀄리티로만 많이 움직이는 한국 로스터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가치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모스의 생두를 구매할 때는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브랜드는 블레스빈입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 가성비 좋은 라인업에 블렌딩 베이스로 쓸만한 커피를 정말 잘 가져오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콜롬비아 커피 가격이 급등하면서 구매할 곳이 잘 없었는데 블레스빈의 커피들은 비교적 저렴한 커피들이라도 커피의 퀄리티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퀄리티 유지를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블렌딩 베이스로 쓰시기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무사이로입니다. 한국 로스터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었죠. 믿고 사는 나무사이로. 단순히 생두 회사라기보다는 이 회사도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서 로스터리로나 카페로나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정말 커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 생두들도 독자적으로 공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커피 중에서 하나가 과테말라 와이칸이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한국 로스터 중에서 이 커피를 안 써본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과테말라 커피에 있어서 상징성 있는 커피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회사는 콜롬비아 전문인 카페 노갈레스와 아마티보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커피 가격 상승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회사가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노갈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콜롬비아 커피에 집중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아마티보 같은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나라에 눈을 돌리고 있는 편입니다. 일곱 번째 회사는 1597 커피라는 곳인데요. 한국의 송호석 교수님이 그린빈바이오로 활동하고 있는 페루 전문 회사입니다. 저가형 페루 커피는 품질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인식을 굉장히 뒤엎어버린 고품질의 페루 커피를 많이 가져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회사는 MI 커피입니다. 여러분들이 MI 커피를 너무 대기업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생각보다 커피 리브레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생두를 수입해 오기도 하고요. MI 커피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두 라인업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이크로라스에 특화되어 있어서 코스타리카에도 정말 특이한 커피들을 많이 가져오는 편이고 엘소코 농장 혹은 그랑아 농장 이런 곳들의 커피를 꽤나 독점적으로 한국에 소개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회사는 커피 플랜트입니다. 정말 비싸면서도 전설적인 커피들을 한국에 많이 소개해 왔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파나마 에스메랄드 농장 스페셜 옥션 아틀류가 프라이빗 컬렉션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솔직히 아직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회사가 너무 많긴 한데요. 다양성을 위해서 오늘 열 번째 회사에는 그레이스 우간다를 넣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우간다의 농장과 협업을 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더 좋은 우간다 커피를 한국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하이엔드급 생두들을 소규모로 희소성을 가지고 한국에 가져오는 회사들이 있는데 커피미어, 토치커피, 스텔라온, 베르데 트레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로스터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은 커피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솔드아웃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부 지역의 크록토커,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 커피를 수입하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커피를 플랫폼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C2C 플랫폼도 있습니다. 자, 정말 다양한 생두 회사가 있죠. 오늘 이 컨텐츠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생두를 많이 찾을 수가 있고 언젠가는 산지에서 저와 함께 생두를 구매하는 그런 상황도 오기를 꿈꾸며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